45번이야. 똑같은 쿠키 6개를, 똑같은 접시 3개에 빈 접시가 없도록 나눠 담는 방법의 수네요. 얘는 분할하는 방법이네. 그러니까 얘는 뭐, 접시에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접시에 따라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죠. 뭐, 같은 말임. 접시가 만약에 다르면, 그, 팩토리얼로 곱해줘야 되잖아. 돌려줘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똑같은 쿠키 3개를 접시 3개 빈 접시가 없도록 남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P 6이라는 숫자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눈 방법으로 자연수의 분할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P 6,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1, 1, 4, 1, 2, 3. 그 다음에 또뭐 있니? 2, 2, 2? 이 정도가 있겠네요. 네. 의심스러우시면 공식으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죠. 얘는, 이걸 nk라고 하면 얘가 n-k, 1에서부터 k까지죠. 그래서 p, 3, 1, 플러스 p, 3, 2, 플러스 p, 3,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를 세 덩어리로 나눈 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나고, 세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건 그냥 3 하나고, 세 개를 두 덩어리로 만드는 건1 플러스 2 또는, 이게 다네. 이렇게 세개 나온다. 그래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뭐, 그러니까 이 공식은 사실 증명할 때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이 형태를 그냥 카운팅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